넓은 평야를 따라 이어지는 벼들이 초록 물결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우렁이와 함께 자란 벼들이 고개를 숙일 쯤 이슬촌 마을은 한층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데요. 광활하게 펼쳐지는 풍경 속 풀벌레 소리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가을 꽃들 사이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마을의 풍경이 정겹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음식을 파는 반찬가게는 물론 오래된 학교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수령이 깊은 나무 한 그루가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학교이지만 추억 속 한 장의 사진처럼 그 시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학교 뒤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나주 최초의 성당에 올라봅니다. 크나큰 벚꽃나무 뒤로 고풍스러운 노안성당은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당의 모습이 마치 불이 난 듯하여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한 화재 위기를 세 번이나 벗어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거리마다 피어있는 꽃들은 물론 벽을 따라 이어지는 예술작품은 농촌의 작은 마을을 지나던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먹음직스러운 농작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시와 다른 농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적했던 마을은 아이들의 에너지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너도 나도 큰 고구마를 캐겠다며 땅속을 열심히 파는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어느새 쌓여가는 고구마를 보며 수확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고구마 줄기까지 양손 가득 채워갑니다. 병풍산 자락 아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는 이곳은 바로 나주 이슬촌 마을입니다.